네, 우리 이종국 대표님이 미소를 감추지 않는 종목이죠. 신풍제약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자, 신풍제약 거의 최고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의 옥석이 지금 가려지고 있죠. 치료제 승인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신풍제약은 이제 임상 이상 환자 등록 완료 소식이 지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가 7만 4천 원부터 어느덧 12만 원이면 한 뭐 만 원, 2만 원 더 오르면 또 바닥에서 두 배가 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지금도 사실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 신풍제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예전에 조단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 피라맥스에 대한 효과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피라맥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이번 환자 등록 투약이 예상보다 조기에 좀 마무리가 됐어요.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7월 중에 임상 2상이 완료되는데 8월부터 임상 3상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환자 모집 완료가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졌고 했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속도가 붙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풍제약은 대표이사의 도덕성을 믿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렇게 많은 주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안 한 기업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견실해졌고 피라맥스가 절대 치료제까지는 아니어도 치료제로 승인이 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충분히 위가 열려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풍제약. 뭐 지금 신풍제약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 외에도 사실 원래 잘하고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매 전략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뇌졸중 SP8203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본다면 예전에 주가가 올랐을 때 이 외국인들이 이 매수를 해준 폭이 이게 조단위가 넘습니다. 지금도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신풍제약은 일방적인 하락을 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오늘은 뭐 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뭐 10% 올랐다가 지금 약간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은 막 고점에서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주식은 오르게 되면 내려왔다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이 상승의 축 한 10만 5천 원 라인이 크게 이탈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오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좀 지지되고 다시 올라갈 경우에 월봉상의 거래량이 치고 올라가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도 한번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10만 5천 원 라인이 강한 이탈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 재료 자체가 끝난 거가 아니죠.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임상을 좀 더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최근 오늘 뉴스였죠. 최근에 이제 롯데그룹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네. 제약바이오 쪽에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제약 그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본다면 뭐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네. 또 뭔가 좀 검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쪽에서 진출을 한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투자보다는 투기의 관점에서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 투자하시는 분들을 무슨 투기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네.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생각의 발상을 바꿔본다면 분명히 주가가 오르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 관련주들이 우리가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가는 동안에 굉장한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좀 수혈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진출을 한다면 좀 더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